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두 달 만에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간밤 WTI가 8% 이상 폭락을 하면서 9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면서 이를 반영한 움직임이고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원유 보복 감산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3배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간밤에는 시티그룹이 올 하반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브렌트유가 연말에는 6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보다 40달러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현재 시장은 특히 미국의 GDP가 두 개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간밤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역전 현상이 벌어진 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경고의 목소리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말에 시티그룹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375달러로 크게 낮췄는데 간밤에는 JP모건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8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를 토대로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395달러에서 385달러로 현재보다 40%가량 낮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상하이에 이어서 베를린 공장도 이번 달에 부분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으로 8월부터는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앞서 이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125달러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테슬라가 하반기에 급격한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 엇갈린 분석과 시선들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부진한 이유는 중국 봉쇄 영향도 있지만 점점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인데요. 중국 업체 비아디가 올 1분기 차량 판매량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아디의 1분기 친환경차 판매량은 64만 대를 넘기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화석 연료차 생산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매월 10만 대 이상을 판매했고 이번 6월 달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도 함께 만드는 기업인데요. 4월 배터리 판매량에서도 2위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추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 비아디에 대해서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제조까지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실적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비아디를 포함해서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극장 체인 업체 AMC가 1분기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에 관객 수가 3,900만 명, 매출은 78억 5천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관객 수와 매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팬데믹 이전의 65%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개선된 펀더멘털과 높은 성장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36년 만에 속편을 발표한 탑건 매버릭이 기록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AMC는 이른바 밈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요프닝과 또 극장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